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2024년 이제 2주차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뭐 몇 개 잡은 것도 있고 또 아쉬운 것도 있고 그렇게 지나갔죠. 자, 각설하고 이번 주 부산 경마 배당 나올 경주들이 또 몇 개가 보여요. 부산 8개, 제주 8개인데 제주 경마도 그렇고 부산 경마도 그렇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어제 수요일 날 방송 드리는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들 시청들 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한 거 복병마들 아낌없이 다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신재주 예상위원, 그 다음에 김기경 예상위원, 그 다음에 우리 최영 예상위원 세 분의 예상까지 다 풀어드리는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많이들 꼭 신청해서 좋은 결과 거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월 둘째 주 경마 승부처 부산 2458, 제주는 2468 비슷하죠. 경주수는 그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이 4경주와 8경주고요, 제주는 6경주와 8경주입니다 저렇게 메인 승부 들어가고요.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정액 월 12회 36만원이죠. 36만원인데 20만원에 거의 반값에 할인해서 여러분들께 할인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월 정액 한 달 문자도 많이들 이용들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 첫 번째 승부부터 들어갑니다. 네, 국산 유권 1300 별정 A형이고요.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아, 교철 스타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외곽에 두 마리가 최저 배당입니다. 10번 마 트러블 메이커, 11번 영광의 퍼스트. 두 마리가 완전히 뭐 몇 배 나올까요? 한 서너 배 나올까요? 최저 배당으로 뚫려 있는데요. 부산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들어갑니다. 자, 외곽에 두 마리죠. 10번 트러블 메이커, 11번 영광의 퍼스트. 자, 이 두 마리가 배당판을 압도하는 인기 1, 2위 마필인데요.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두 마리가 한 놈은 트러블 메이커,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데요.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펼쳤고요. 자, 11번 영광의 퍼스트 역시도 직전 경주 2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쳤습니다. 자, 요거 두 마리가 대길로 빵 뚫려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요, 이 10번, 11번, 이 대길이 마번, 이런 마번은 들어와도 사는 게 아니다. 들어와도 사는 게 아니다. 들어오면 너희들이나 먹어라. 그런 생각을 하시고 갬블을 한번 붙어봐야죠. 뭐 노리는 마필이 없으면 10번, 11번을 그냥 인정을 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 10번, 11번 이두 마필이 자칫 외곽에서 전개가 꼬여버리면 깠다가면 두 놈이 다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기는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주력 마건으로 가고 한놈 아나짜리까지 해서 자, 요 놈이 상당히 전개 이점, 전개가 유리해졌든 유리해진 한 놈이 한 마리가 있고요. 뭐 직전 경주에 좀 아쉬운 전개가 있었습니다. 직전에 아쉬운 전개가 있었는데 이번 경주 상당히 조건이 좋아진 달라박 한 마리를 놓고 예측권 10장.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한번 쏠 테니까요. 자, 2주차 부산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 부산 4경주로 들어갑니다. 혼합 4군 1200이고요. 별정 A형. 자, 신의 마필들이 아주 짱짱한 편성입니다. 말값 뻑하면 1억 넘는 놈들도 몇 놈이 나왔고. 제가 이거,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부산 4경주도 여러분들께 풀어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오늘 부산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첫 번째 예측권 20장 한번 때려가지고 상한가 한방 때리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자, 결론은요. 2번마 벌마의 전사입니다. 강대가리죠, 강대가리. 그런데 요놈을 의심을 한다.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뭐 쉽게 선행을 받고 한 바퀴 잡아돌리고 뭐 싱겁게 대가리로 꽂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데뷔전에서 선행을 갔는데 좀 짧은 모습 보였죠. 이때 인기 9위였어요. 별로 주목을 받질 못했던 마필입니다. 말값은 8,400만 원짜리. 개별 구매 상당히 말값도 상당히 고가의 마필인데 데뷔전에 짧은 모습 보였고 직전 경주에 비로소 선행을 가서 버텼어요. 뭐 경주 기록도 1분 12초 7인데 불량주로 해서 선행을 받고 나온 그런 기록이다. 너무 기록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자, 결론은 2번 벌마의 전사를 제가 의심을 하면서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2번 벌마의 전사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한 마리 대안으로 좋게 보이는 말한 마리 볼프 스킹맨을 수요 라이브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이마필도 말값 9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레이트 석세스 자만데요. 자, 3번 볼프 스킹맨 안쪽 게이트에서 모래 반응만 잘 피해서 송경윤이가 몰아준다면 뭐 19조 김영관 마방 10마 승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자, 3번 볼프 스킹맨이 한 마리가 있고 나머지 W짜리들 제가 수요 라이브에서 다 오픈 공개를 해놨으니까 자, 요거 재밌을 배당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4경주 첫 번째 메인 상한가 한번 가자.
경주의 포인트는 2번마 벌마의 전사는 퀘스천 마크. 이렇게 강대가리로 팔릴 조판이 아닌데 액면 보고 팔린다. 3번마 볼프스킹맨은 2번의 대안으로 꼭 챙겨가야 되는 마필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4경주요. 요거 상한가 갑니다. 조철이 열심히 공부해서 뽑아놓은 달러 박스 한 놈. 시원하게 갖다 붙일 테니까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연타로 5경주예요. 5경주.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짜리고요. 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인데 5경주 승부처 역시도 제가 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풀어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 오경주는요, 인기마 접전이에요. 일단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다. 중배당 이상을 한번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중배당 이상을 한번 노리는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 자, 제가 이거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다 그랬죠? 수요 라이브. 꼭 참고들 하시고요. 자, 일단 오경주에 중요한 마필은 9번마 해운대 스타는 어떤 식으로든지 꼭 챙겨가야 되는 마필이다. 한선잡아인데요. 박제희 기수. 최근 꾸준하게 걸음이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승부를 해야죠. 자, 9번마 해운대 스타. 쌍승식은 몰라도 복승식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기본 능력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9번 해운대 스타. 자, 이 요번 경주 포인트는요, 요놈과 세트로부터 들어올 요거 한놈 달라박스인데요. 저는 아마 현장에서 이게 역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마 해운대 스타는 꼭 챙겨가야 되는 마필이고, 자, 오늘의 두 번째 중배당 달라박스 승부. 어제 수요 라이브를 꼭 참고를 하시고요. 9번 해운대 스타는 꼭 챙겨가야 되는데, 쌍복 대가리를 역상으로 노릴 수도 있는, 자, 한 놈, 요 놈에 붙여가지고, 9번 해운대 스타. 현장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9번 해운대 스타를 놓고 안정적으로 때릴지, 역상복을 놓고 완전히 때릴지, 어쨌거나 요거 한 방이 될 거다. 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오경주, 오늘 부산 경마 세 번째 승부처였고요. 다음은 오늘 뭐 부산 두 번째 메인이자 부산 마지막 경주 8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8경주 마지막 경주죠. 자, 혼합 3군이고요. 1200 레이팅 65점. 자, 이번 경주도 상승세 마필들이 붙었습니다. 비슷한 마필들의 접전,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코 쉽게 끝날 그럴 경주가 아닌데. 인기 대가리까지 팔릴 4번마 벌교의 꿈이 제가 요 위에 5연속 입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 벌교의 꿈. 최근 4연속 입상이죠. 아주 뭐. 펄펄 날르고 있어요, 최근.
직전 경주는 승군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리고 들어왔죠. 저는 가벼운 등짝에 김동영이가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경주를 잘 풀어냈습니다. 아무튼 이놈은 희한한 게요. 네번 입상할 동안 한 번도 대끼리마번하고 들어온 적이 없어요. 꼭 야리꾸리한 배당을 내면서 들어왔는데. 자, 11조 김영민 마방. 글쎄요, 뭐 별로 조철이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 마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조교신 모습도 보니까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 자, 저는 이번 경주 이 늘어난 부담 중량이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 직전 경주 기실 보십시오. 상대들이 덜덜했어요. 이런 마필이 느닷없이 날라들어오면서 100판짜리 마필이 갖다 꽂았습니다. 벌교의 꿈에. 상대가 별로 그렇게 세지도 않았고. 아무튼 4번마 벌교의 꿈. 늘어난 부담 중량에 직전 경주보다는 분명히 상대가 세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가 그래서 오늘 최대 승부처가 될 건데요.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이거 상한가한방 때리자. 자, 8경주. 자, 4번 벌교의 꿈이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데 제가 불안감이 있다. 불안 요소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반면에 5번마 디스 파이트 원은 꼭 챙겨가셔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5번, 디스파이트원. 직전 경주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벌마의 영웅이라는 놈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못 먹었죠. 바이스로이 한방 때렸었는데. 자, 디스파이트원, 요번 경주. 꼭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자, 조철이 노리는 또한 마리에. 강력하게 인기 마필로 팔리는 두 마리를 쌍승식까지 때려잡으러 갈 달러박스 한 마리를 또 호주머니 속에 딱 챙겨놨습니다. 4번 벌교의 꿈은 들어와봐야 후착이나 방어권이다. 자,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 요거. 깔끔하게 한방좀 걷어 먹을 테니까 현장 예상 요거 꼭 참고하십시오.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부산 8경주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승부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경마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이 방송 끝나면 입금하시고 문자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입금 후에는 꼭 습관적으로 입금자 성함을 조철의 핸드폰에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월정액 12회 36만 원입니다. 월정액은 20만 원, 거의 반값으로 할인을 해드리니까, 자, 월 12회 할인 문자, 월정액 문자, 많이들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을 눌러주셔야 조철의 영상이 올라가면 알림이 갑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경마는 상대적으로 부산보다는 좀 배당이 좀덜 나올 것 같아요. 부산이 2458, 제주는 2468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 갑니다. 제주마 6등급이고요. 800m 별정형 700만원 미만입니다. 자, 이번 경주 혼전 접전이죠. 9번마 금촌대박.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더 팔리는데, 자, 제주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달러박스 승부다. 자, 요 깔끔하게 이것도 중배당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자, 9번마 금촌대박인데요. 뭐 좋아요. 어디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직전 경주보다 상대적으로 좀 부담도 올라갔고, 게이트도 좀 외곽으로 밀려있고, 자, 이 금촌대박도 좋지만, 자, 요번 경주 직전에 보여줬던 걸음, 아쉬웠던 놈 한 놈, 직전 경주 아쉬운 전개했었던 놈 한 놈하고, 또 한 놈은 신마입니다. 신마. 가능성, 잠재력 있는 신마를 하나 또 조철이 발굴을 해놨다. 요렇게 완장을 때리고자 제가 첫 번째 승부처를 잡았고요. 9번마 금촌대박도 배팅권에는 꼭 안고 가야 되는 기본 능력이죠. 조철의 달러박스와 아나짜리 노리는 완장에 9번마 금촌대박까지 낑기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제주 두 번째 4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4경주. 아, 제주 4경주가 메인이 아닌데 제가 메인 승부라고 해놨네요. 아, 제주 거는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이 아니라 10장이에요. 10장. 10장이고. 자, 이번 경주는 이거를 내가 안 고쳐놨네.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9번 막 금빛 퀸입니다. 9번. 1000번이 아니라 9번이죠. 9번 막 금빛 퀸 김홍건이가 연속 타고 있는데, 자, 지금 2전 2승 밑줄 쫙 긋고 있는 놈입니다. 자, 요번 경주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긴 합니다만은 제주 4경주는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요거는 오늘 찍어먹기 승부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죠. 찍어먹기. 자, 9번 금빛 퀸을 놓고요. 9번 금빛 퀸을 놓고 인기마들을 싹 정리를 해야죠. 불안한 인기마필들 싹 정리하고 때리고 바치기로 주력 한 방, 방어 한 방, 두 방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제주 4경주는 9번 금빛 퀸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한 방짜리가 딱 걸려있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완장으로 한방 찍어먹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습니다. 제주 6경주와 8경주인데요. 자, 먼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야, 요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이죠. 배당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아주 배당은 일단 흡족한 배당이 나오고 있는데요. 완전히 혼전이죠. 첫 번째 메인. 자, 상한가 한번 가자. 상한가 한번 가자. 요건 뭐 딱 걸려 있습니다.
자, 이런 혼전 경주인데 제가 이것도 긴말 드릴 게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거는 어저께 수요 라이브 조철 프레시 라이브 어저께 거 수요 라이브에 정답이 다 있다. 메인 승부인데 어저께 전부 오픈 공개를 해놨습니다. 조철의 쇼 프레시 라이브. 조철 대문에 아마 제일 먼저 떠 있을 건데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상한가 달러 박스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제주 8경주 두 번째 메인. 자, 오늘 벤츠 한대 타고 가자. 자, 7경주를 메인을 할까? 8경주 메인 할까? 두 개다 놓고 고민을 하다가 8경주를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자,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인데요. 자, 이번 경주 제가 이 계주마 2등급은 가장 자신이 있는 경주기 때문에 항상 프레시 라이브에서도 2등급은 꼭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7번마 단디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조철이 잘 아는 마필이죠. 계속 4번 모두 놓고 때렸는데, 4번 모두 놓고 때렸어요. 인기 5위, 인기 3위, 인기 1위. 이쪽도 인기 많대요. 두번 성공하고 두번 실패를 줬는데, 자, 이번 경주 과연 대가리 팔리는 만큼 믿어도 되겠느냐. 물론 등짝은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부담 중량이 좀 58kg. 부담 중량이 좀 높죠. 물론 뭐 10월 달에는 3등급 있을 때 59까지도 달고 뛰어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3차 승군했었죠, 얘가. 이고 나서도 제가 이 단디고는 하위군 시절부터 얘는 센 놈이다. 조금 더디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2군까지는 올라왔는데 요번 경주 레드라이트가 켜졌다. 레드라이트. 뭐죠? 빨간불이 켜졌다. 요놈 때려잡으러 갈 놈. 일단 제가 이것도 수요 프레시에서 다 말씀을 드린 마필인데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면, 자, 이 8번만 안덕 최고를 제가 세게 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전 경기 인기 2위 팔리고 자빠졌죠? 왜 자빠졌어요? 말이 못 뛰어서요? 말은 기본 능력은 센 놈이다. 결론은 직전 경주 기수가 띨띨했다. 기수가 띨띨했다. 자, 이소연이가 직전 경주 완전히 경주를 끌리면서 경주를 망쳐버렸습니다. 외곽으로 시종일관 끌리고 말과 싸우면서 패대기를 쳐놨는데, 신경호 마방에서 약이 올랐는지 강수환이로 딱 바꿔놨어요. 8번마. 인덕 최고. 적어도 현장에서는 아마 단디고가 더 팔릴 겁니다. 얘가 더 팔리겠지만, 조철이 더 세게 보는 놈은 8번마. 안덕 최고다. 요두놈 중에는 일단 8번마 안덕 최고를 더 세게 본다. 그럼 결론은 7번 단디고는 후창 막건이 되겠죠? 자, 여기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뭐 8대가리 놓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요놈 상태가 좀더 좋으면 아예 이놈을 놓고 때릴 수도 있고, 안전빵으로 놓고 때릴 때는 저는 8번만 안덕 최고를 놓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요두 놈이 한 방인데요.
자, 팔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자, 제주 팔경주 달러 박스는 역시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공개를 해놨으니까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조철이 말씀드리는 승부처는 조철도 똑같은 마번으로, 똑같은 예치권으로 여러분들께 예상가만 승부를 권해드리는, 말로만 권해드리는 예상가가 아니고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때리는, 내 마번에 자신을 갖고 때리는 그런 실전 배팅 예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뭐 숨기는 거, 치사한 거, 이런 예상은 조철의 예상이 없습니다. 뭐 소스 경마,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서 소스도 나름 다 이쪽저쪽 많이 들어오지만 쓸만한 거 요만큼만 참고하지, 조철의 눈을 믿고 배팅을 하고 예상을 하는 실전 배팅 예상가 조철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자, 내일 금요 경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 2458, 제주 2468. 메인은 부산이 4경주, 8경주. 제주는 6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